많이 매워 보여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귀여운 조카 힘들고 임대돈 모시고 인도네시아 국민 라면이에요. 라면 좋아해요? 네. 네.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 라면이 한국에는 그냥 기본 미고랭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식 볶음 국수인데, 기본적인 것과 그리고 뭐 하드 스파이시 이 두 가지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부모 갔을 때 여러 가지 종류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국물 있는 것도 있고 볶음도 있는데, 이번에는 볶음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 세 개의 면과 그리고 뒤에 이 두 개의 면이 같은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체라고 해가지고, 이 아마 미고랭인데 마체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 거기 미고랭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얌이라는 것은 치킨이라는 의미여가지고 치킨 누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 알기 쉽게 해먹을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그냥 인도네시아어는 모르지만 그냥 끓이고 해서 그냥 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주자. 근데 이게 물이 끓어야지 넣는 건데, 그래요, 넣어요. 아, 안 돼! 거의 다 익어갑니다. 네. 오호! 그림을 보니까 소스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비비도록 되어 있어서, 네. 소스를 일단 넣어볼게요. 소스가 되게 찐득해요. 오! 냄새가. 오! 오! 저한테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동남아시아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아, 많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향이 조금 강할 수도 있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생각보다 좀 맵게 생겼는데요. 그러게요. 좀 매울 것 같은데요? 토핑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계란 후라이도 넣고 야채도 넣고 이런 식으로 사진처럼 토핑을 얹어서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국 라면에 비하면 거의 한 반 정도잖아요. 네, 한 2인분 정도. 한번 맛을 볼까요? 어때요, 맛이? 맵네요. 매워요? 근데 김치면은 아주 달라요. 향신료가 매워요. 제 동생한테 맵대요. 애들한테 좀 매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닭고기 향은 좀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닭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있어요?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운데 안 질려요. 계속 먹고 싶은데. 모든 게 좀 더 매워가지고요. 많이 매워요? 괜찮아요? 많이 매운 것 같은데? 자, 얘를 섞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스가 좀 많네요. 소스를 전부 다 넣지 말고 조금. 많이 매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섞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매워 보이는데요? 커버는 초록색이었는데. 이거는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 제일 매울 것 같아요. 어, 냄새가 엄청 매워 보이는데. 그래요? 냄새가 매워요. 그럼 꾸무가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네. 그렇게 맵진 않은데, 아마 소스를 이건 조금 덜 섞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고추장 느낌이고, 얘는 뭔가 간장도 조금 섞인 그런 느낌? 다 넣어버려서 이게 조금 매운 것 같고, 소스를 조금 조금씩 넣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아이들이 먹을 거라면 한 소스를 반 개 넣어요. 아, 면을 두 개만 할 걸 그랬구나. 내가 좀 너무 처음이고요. 그냥
그냥 자체가 뽑은 거잖아요. 완전 먹방을 하시는데요. 이게 능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CNN에서 선정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뽑힌 거예요. 어? 진짜요? 응. 우리나라랑 장조림이랑 비슷한데 네, 이 매운맛을 그러면 나중에 추가하는 걸까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뽑혔어요. 이게. 지금 그냥 면을 먹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맛있어요? 네. 세상에나. 지금 엄마 아빠가 며칠 굶긴 아이들처럼 먹고 있어요. 이거 소스에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다 먹어본 면지 중에 좀 많이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면이 지금 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조금 덜 매워 보이는데. 덜 매워 보이는데 제가 칠리 그 매운 소스를 안 넣었어요. 아 어쩐지. 인도네시아 음식들은 원래 좀 향신료로 매운 게 좀 유명해잖아요. 그러니까 향신료가 많죠. 향으로 저희는 뭐 고추장, 고춧가루 막 이런 거 쓰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뭐 향신료 이런 걸요. 이 두 개는 산발 소스라는 거 베이스로 하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식 고추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건 안 매울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장조림 맛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일부 음식이라고 네, 먹는 거 되게 많이 짜요. 소스를 부모가 또 많이 넣었나 보다. 소스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로 약간 감자는 네. 진짜 정말 짝짝 뿌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식 고추장 쌈발 소스 섞은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비빔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얘도 매워 보이는데요, 얘가? 쌈발 소스가 약간 정말 고추장 느낌이어서 맵거든요. 딱 이렇게 생겼는데 냄새부터 매워요. 냄새부터 매워요? 많이 맵진 않아. 근데 고추향이 아주 강해요. 얘는 고추장에 버무린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고춧가루 그런 느낌.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매워 보이는 아얌 급뿌레라는 것인데 이게 2019년도에 우리 배달 음식 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도 배달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게 이 음식이래요. 네, 이거 소스는 아주 잘 똑같네요. 아주. 잘한 똑같고 좀 견과류랑 좀 비슷한데 다른 거랑 좀 우리나라 스프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약간 매운 치킨이라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매운 양념 치킨? 약간. 이건 약간 치킨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불닭볶음면 먹어봤어요? 딱 한 번요. 어땠어요? 좀 많이 매웠어요. 끝맛이 맵더라고요. 이건 약간 불닭볶음면 느낌일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일단 먼저 한 가닥. 이거 정말 맵네요. 매워요? 처음부터 매워요. 이거 진짜 얘가 잘 맵다, 그쵸? 네. 색깔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먹겠습니다. 진짜 조금 넣었는데 무슨 소스가 매운 거지? 저는 알갱이가 매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른당? CNN 1위 음식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덜 맵고 저는 첫 번째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불닭볶음면이지만 좀 더 고추장스러운? 그러니까 진짜 매워. 장관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게 그저 맵다고 후하니까 혓바닥이 더 매워져요. 와. 근데 저는 그냥 면이 최고예요. 면 자체가 진짜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매워 보여요. 자, 이제 맛을 보았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원래 국물이 있는 라면을 좋아해요. 아, 다음번에는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 출장 갔을 때 국물이 들어있는 라면으로 해서 한번 라면 또 먹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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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사님이었습니다. 예. 아사님. 아사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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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요.